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던전을 찾아서라는 베타 테스트 기간인 게임이에요. 베타 테스트 중이라 여기서 플레이한 데이터는 전부 업데이트가 되면 삭제된다고 하는데 뭐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써 있었냐면 던전을 찾아서 클리어하는 9개 던전을 찾아서 클리어하는 내용인데 만나는 NPC를 전부 동료로 쓸수 있다고 해요. 흥미가 생겨서 받게 됐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네. 스토리 모드와 무제한 모드. 던전 탐색. 매번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맵이 바뀌는 끝없이 바뀌는 던전. 일단 모션 같은 거 보면은 괜찮네요. 깔끔하게. 기억을 잃은 주인공 잭과 다양한 동료들이 트리플라인 대륙 탐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세요. 그럼 저는 스토리로 가죠. 스토리 모드 들어갑니다. 999 던전 내부. 어느 날부터였을까? 아무런 기억이 없는 채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다양한 의뢰를 해결해 주는 용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잭. 오, 되게 잘 만들었죠? 이게 처음 도입 부분을. 어느 날 가오가 궁금해진 잭은 기억을 찾아주겠다는 촌장의 말에 처음 보는 마법사 로즈와 함께 수성한 자수정을 가지러 나가게 되는데, 오, 괜찮은데. 정신차려 잭. 기억도 못할 테니 버리고 갈까? 이곳은 어디야? 로즈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방금 프롤로그에 나왔는데 유저들을 귀찮게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전 그렇게 궁금하다면 이 게임은 전작인 던전 999F를 해보도록 하라고요. 전 전작을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 전작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작하자마자 몇년전 게임 광고라니. 개발 정책자가 심히 궁금한 게임이군. 이 게임 개발자는 항상 게임을 이따이니까요. 여하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 던전 무너지려 한다고요. 우디르캉, 우디르캉. 드립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재밌네요. 자, 뭔가 좀 소리가 이상해, 느낌 이상해서 탈출하자. 자, 자수정을 챙기면 된다. 갑시다. 화면 터치하면 제가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조이스틱을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조이스틱 안쓸 수가 없죠.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저장. 가상 키는 가리겠습니다. 잘 움직여지네요. 원래 이렇게 조이스틱이 돼 있어도 잘안 움직여지는 게임이 있어요. 특히 이런 거는 정해진 범위에 따라서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움직여지는 게임은 바로 티가 나거든요. 잘 움직여집니다. 수성한 자수정을 주우세요. 게임 오버가 되면 여기서 부활합니다. 불함정을 피해 가세요. 라고 돼 있는데, 불함정이 거저 폭피 같은 형식으로. 아, 나, 나, 왜.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애까지 데려와서 어디로 가야 되지? 기억이 없어진 사람이라면 일단 이 던전을 탈출해야 된다고요. 어무 제거할 시간이 없어. 남쪽 출구를 찾아봅시다. 남쪽으로 이동하세요. 내려가죠. 이거 뭐야? 포션 이런 식으로 얻어가면서 하는 거네. 저는 턴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네요. 뭐 앞으로 턴제가 될 수도 있지만 느낌표 누르면 액션을 실행합니다. 여기네요. 자, 한번 설정을 하죠. 제 클릭으로 그냥 하지. 아니야, 제트로 하자. 아, 그냥 클릭으로 해. 자, 느낌표 한번더 누르면 액션을 실행합니다. 깨진 동아리. 아, 항아리도 다 가져가네. 스태미너가 들어가는 전력 질주도 있고. 그냥 아껴두겠습니다. 갈림길이잖아. 어우.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동을 하게 되네요. 저는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게 호감도가 상승했다. 개그는 마음에 안 들면 오른쪽으로 가보자고. 왼쪽이란 건 너무 헛소리 같으니 그냥 오른쪽으로 갑시다. 왜나 왼쪽으로 갈 거야? 선택지가 없네요. 달리기 쓰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애들 먹고 별 던전을 클리어할 때 별이 있으면은 항아리 박살로 항아리 가득하다. 좋은 물건이 있을 것 같다. 열쇠도 있죠? 로그라이크 게임처럼 로그라이크 봤던가?
상자를 먹을 때는 열쇠가 아이씨. 됐어. 됐어. 상자 열어줍니다. 광고를 통해서 열 수도 있네. 베타스에 쓰는데도 광고를 봐야 되는구나. 에지셀러드 스태미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스태미너가 기본이 체력이 되면서 0이 되면은 안 된다. 고의가 아니라니 개발자는 초식남인가. 샐러드 한번 먹어보도록 하세요. 가방에 들어가서 샐러드를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해주죠. 200을 회복한다. 괜찮네. 많이 주네. 별 두 번째 별. 여기 길이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네, 가보죠. 빈 보물상자 상호작용 되네요. 다야? 자 내려갑니다. 뭐야? 아 이게 다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자 가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스태미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뭐죠? 페널티가 없다. 추가 골드와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며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야채임. 별 먹고요. 벌써 별이 다 모였네요. 타고나면 장작 가져갑니다. 아 회수해 가는 거야? 저것은 귀엽네. 아, 던전 99F에서 슬라임들을 모두 퇴치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저 슬라임은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뒤틀리얼령 몹으로 해치워야 된다. 자 전투를 어떻게 하는... 아 턴제네. 저는 싸울 수 없죠. 제 혼자 싸워야 돼요. 저는 마법사인데 제자리에 만화를 모아서 마법 쓰는 캐릭터라고요. 자동 전투로 돼 있네요. 두 마리가 돼 있고 잭은 근거리 공격 캐릭터며 로즈는 전투 능력은 전혀 없지만 만화를 모아 공격을 합니다. 자동 전투라고. 아 자동 전투라는 게 원래 이런 형식 게임에서 넣기 되게 어렵죠. 턴제 게임이면은 몰라도 이런 거면 좀 이래저래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번거로울 텐데. 잘 돼 있나 보네요. 한번 해보죠. 손절이나 슬라임은 남은 적 숫자 표시. 체력 20, 공격력 15, 방어력 0. 전투 시작합니다. 아 이게 자동으로 아니 자동 움직이네 이렇게. 이거 스피드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기술이고. 아 때리는 거는 자동. 다양한 스킬이 있으면은 제기의 속도가 두 배로 해서 강력 공격을 할 수 있다. 아 그냥 과연 공격까지 하네요? 서리번을 이렇게 밀어내고 피해를 입힌다. 한번 이거 먼저 써보죠. 아 이렇게 레이저가 쏘네. 어 좋은데. 두 번째 기술은 나중에 쓰겠습니다. 멀리맵으로 가죠. 어. 아 힘든 전투였다. 스태미나 줄어든 느낌이다. 전투에서 소모된 시간만큼 스태미나 줄어들게 됩니다. 전투를 빨리 끊는 게 낫겠죠? 야채 샐러드 있어요. 아끼지만 확 먹어라.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처음이라서 간단하게 나오네요. 다른 캐릭터가 이게 만나서 동료가 되는 거를 전부 다 데리고 다닐 수 있다고 그러는데 통감 출구다. 출구를 내에서 나오겠죠. 또 미니맵을 보고 길을 찾아가도 된다. 미니맵 지도 확인. 어우 지도 괜찮게 나오는데 깔끔하게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길 가면 되네요. 숨겨진 아이템 같은 것 표시 안 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거겠죠. 어, 맵이 꽤 긴데 마을도 있어요. 마을까지 한번 가보죠. 어우 잘 만들었는데 소리도 그렇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먹고 슬라임이 있는데 일단은 내려가서 두 마리랑 다 싸울 수 있나? 제끼죠? 아직 뭐 소모템과 그걸 모르니까 먹으면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상호작용 열쇠 돈과 잠의 향수. 재울 수 있는 향수다. 전투 피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스템에 뭐 소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식을. 아 고블린
매우 빠르고 위험한 고블린인데 지금 상태로는 상대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자무 향수를 피해 가세요. 근처에 사용에 효과가 있으니 이쪽까지 가서 자무 향수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매 향수 사용하라. 인벤토리를 연 동안은 그러면 시간이 괜찮다는 거죠. 뭐야? 획득했다고? 됐다. 자, 이 칸으로 가서 인벤토리 들어가서 향수를 사용합니다. 향수 사용해주면 아 이런식으로 야 오 괜찮은데? 보면은 랜덤이 아니라 심볼 인카운터 형식으로 이런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랜덤으로 하는거를 심볼 인카운터인데 그 포켓몬을 치면 골드 스프레이 같은게 있는거죠. 느낌표 한번 누르면 액션을 실행한다. 모닥불을 피워라. 자원이 부족하다. 아. 그럼 어떻게 어쩌라고. 아, 뭐 어쩌라고? 화염석? 아, 이렇게? 그러면, 알 수 없는 뼈를 수색해서, 나무 열쇠를 획득했네요? 아, 뭐 좀 이상한데? 뭐야? 뭔데? 아, 이렇게? 에? 다크한 소울. 야, 다크 소울. 저장 한번 해야겠네요. 진짜 알려줬어야지. 모닥불 피우기는 위치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화염석이 필요한데. 어, 난이도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화염석이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모닥불 피우기를 시도해보라. 5초면은 기다릴만 하죠. 좀 회복되면서 아 모닥불에 제한이 있네. 느낌 한번 더 액션 실행된다. 어, 일단 이벤트 아이템 이건 뭐야? 사람보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됐고 다 채운 다음 이동한. 아 여기서 세이브가 됐다고 마법지 표시가 나오는구나. 그럼 다시 미니맵을 보죠. 지금 아래가 막혀서 위로 가야 되는데 위에 길이 없잖아요. 아래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못 가는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이거는 피해가겠습니다. 전투 이젠 다시. 아, 왜 이래. 아! 옐로우 슬라임. 더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확인 좀 하죠. 얘도 움직일 수 있다. 게임 오버라고요. 조작 가능. 자동 전투 조작 가능 기능으로 바꿔보세요. 아, 이렇게. 슬라임을 해치워라. 아까 뭐 체력 10도 많죠?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네요. 볼까? 아 얘가 쓰는 거야 이거는? 아, 뭐야 잠깐만 드루크 쓸모없잖아. 아 드루크 쓸모없잖아.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리바람 해보죠. 어 되게 나쁘지 않네. 넌 아, 얘가 이렇게 만을 채워주는구나. 그럼 얘로 할래 그냥. 얘로 할래. 아, 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알아 싸우는데 쟤는. 아, 아이템 월드맵으로 가죠. 레업이다. 굉장히 강해진 것만 같은 기분이야. 레벨업을 해도 아, 이 게임의 레벨업을 해도 변화가 없다. 특성이라는 걸 성장시켜 능력치 올려야 된다. 아, 특성 포인트를 준다. 어, 내가 선택해서 올릴 수 있게. 근접 전투, 아, 무기 사용술, 모닥불, 이동 계열, 그리고 보조 계열, 전투 계열 두 가지가 있네요. 전투 계열이 하나를 띄워두고 두네요. 보통 하나로
분류 해줄 텐데. 공격력을 올려서 체력 올려주기라니 꼭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저는 공격력과 속도로 하겠습니다. 공격력 일단 올려주고요. 아, 아니네. 아, 만화 회복량, 방어력, 주문 피해량. 로즈는 체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방어력이랑. 일단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아, 그럼 로즈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치려고? 아! 잠깐만. 공격력, 아니, 잠깐만. 지멋대로 싸우고 있는데? 지멋대로 싸우잖아! 아, 왜 이래, 이거? 야, 얼어있는 동안은 힐링 아이템을 쓰면은. 얘 잡아. 아, 좋네. 얘 로즈한테 그냥 몰빵하면 되겠는데. 계속 써. 아우, 좋아. 월드웨이브로 갑니다. 비어있는 포션 통과도 하나 얻었죠. 로즈한테 가죠.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괜찮네. 저는 로즈는 만화 수집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스킬 지금 두 개니까. 방어력을 올려주죠. 로즈가 많이 처맞으니까, 아니 많이 맞으니까 가능하면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레벨 2. 한번 로즈가 얼마나 튼튼해졌나 보도록 하죠. 얘 쓰고. 아, 안돼. 어, 데미 세네. 로즈는 버티네요. 이제 거의 탱커 수준이네요. 아, 데미 들어간다. 얼어있어도 이제 데미 딜 세니까 위에 있는 거 잡아야지. 그치. 이거 잡을 때가 아니지, 그치. 그치! 제거를 해줍니다. 얻는 게 있고 안 얻는 게 있는데, 얻는 게 확률이네요. 6골드. 자, 뼈를 좀, 작은 병 하나, 별 하나 먹고 이동합니다. 이건 뭐야? 채집! 아, 자, 모닥불 너무 막 피우게 하지 마. 채집. 아, 낫이 필요하다. 모닥불이 메인으로 돼 있네요. 이동, 전력주 그게 아니라. 제게 한번 신어봐라. 신으면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다. 좋아요. 번쩍번쩍 구려. 자, 빠른 이동이 된다. 올라가죠. 어? 야, 근데 이동하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스토리 이어가니까 괜찮다. 2층 침대다. 우리 말고 누가 이 던져 있었을 거야. 편지 같은 걸 찾아보도록 해. 흔적을 찾아서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죠. 편지 있는데. 편지 먼저 읽죠.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던전에게 보내는 편지.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실험은 실패로 인한 슬라임들의 공격성이 증가하였고 이를 이용해 북부전쟁에 사용한 자들은 이후로 뭉개져 있다. 혹시 모를 왕실의 습격에 대비해 비밀통로를 만들어두었습니다. 탈출하는 비밀번호는 1011입니다. 잘 읽었음. 총장의 패를 더 받았어야 된다. 비밀통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밀어 움직이는 벽이 있으니 1011 잊어버리지 말고 1011로 나무 열쇠 사용해줍니다. 바람의 스크롤! 아, 매우 강력한 아이템이다. 됐어. 다른 건 없어? 이거는 채우면 됐네요. 아, 이렇게 채우는 거야? 야, 대단한데? 노래도 깔끔하게 들어가고. 괜찮네요. 아, 여기까지 자는구나. 아, 그만 채워. 음식은 뭐야? 아, 여기 자도 생기네. 철열쇠! 이것도. 타고남은 장작. 쟤를 가져갑니다. 별 먹고 3개죠, 그럼. 이게 뭐야?
단체 훈련에 쓰인다. 단체 훈련 아직 팀원이 둘밖에 없으니까. 1001번이었죠. 1011번. 왜? 이렇게요? 뭔 차이야? 아, 바깥에 나왔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바깥에 이렇게 반가웠을 줄이야. 웰컴 마을로 가도록 해요. 너무 오랜만에 먹고 나와서 길 이름 같단 말이지. 월드맵을 보면 된다. 벤자민 드디어 동료 나왔네. 아, 그렇게 오래 걸리네. 자, 갑니다. 쿨타임 회복제 상자 작용 해줄라 그랬는데 먼저 싸워버렸네요. 스텝을 다니까 빨리빨리 제거하게 합니다. 얘로 하자.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위험한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제거하게 해요. 이거 여기 먼저 잡아. 얘가 더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제 방어를 찍어서 그런가? 좋아요. 체력은 어차피 다음 전투 들어가면 회복되니까. 장기 상자 열어서 바게트 먹어줍니다. 어, 괜찮네. 돈도 많이 얻었고. 저 빈 상자는 가져가죠. 그냥 가기만 해도 얻어지네. 채집하자. 아, 채집 안 되지. 낯이 없지. 구루터기 칠 수 있을 것 같아. 벤자민, 저 사람이 아닐까요? 나이 초기라면. 가보도록 하죠. 아우, 어우, 괜찮은데. 위자드! 호감도가 올랐습니다. 999. 누구, 아, 그림 있네. 귀엽게 생겼네요. 유명해져서 힘들군. 도서관에 일하고 있어요. 책을 빌리러 간 사람이 너무 반납이 늦어서 수정하러 왔어요. 좀비가 출몰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고기라도 살까 했는데 우디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왜 호감도를 올려? 초급 마법 화염사, 파이어월, 고기 굽기. 별게 다 있네. 아, 여기서 회복할 수 있네요. 근데 마커가 일로 바뀌진 않네? 저장이, 마법진이. 이렇게 3인판이 됐습니다. 전투는 나중에 해봐야 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죠. 스태미너도 꽤 높네. 먹고, 먹고. 나만 안다면 되네. 잠깐만, 씨. 맵 좀 보자. 저기네. 절로 가죠. 좋아. 먹고. 뭐야. 오래된 기둥을 누르면? 룬 문학 레벨 올리기? 아, 지금 안 되는 거네요. 병 먹고요. 상자 개봉합니다. 투명 물약! 아, 야, 별게 다 있다. 아, 상자에서 돈 꺼내가야 되는데? 아, 아깝다. 자, 전투하죠. 2년 만에 슬라임을 생각하다 보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광범위 공격과 불의 장벽은 근접한 적들에게 강력한 피해를 줍니다. 아, 공격을 할 수 있어? 쟤는 위에 모으는 것만 되는데. 믿어보겠어. 아, 체력은 3배 가까이 되네요. 노란 거에. 노란 게 30이었으니까 3배까지 아니지만. 파이어 월. 둘 다 모으는 거. 아, 때리네. 이리 와서 얘 싸우자. 아, 얘 됐어. 자동 전투. 파이어 월. 월을 쓴 상태로 계속 밀어내면서 한 거나 뭐 그런 거 아니네? 그런 건가? 어, 주인공이 너무 세서 따는 게 필요가 없는데? 아! 반칙이야. 아, 저렇게, 어, 데미지는 일단 주인공이 훨씬 세긴 하네요. 얼음으로 하죠, 이번엔. 데미지가 안 들어가. 밀어내는 용도만 있고, 월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어, 진짜 세다. 레벨은 아직 안 오르고 있습니다. 올랐구나! 자, 얘는 전력질주 쿨타임 감소와 지속시간, 공격속도. 아니, 지금 기술이네, 검술은. 방어력. 아, 근접 공격력 올리겠습니다, 그냥. 방금 밑에서 뭐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올리고. 뭐야. 에?
야, 뭐야! 아, 잠깐만, 뭘 구입해? 누구 맘대로 뭘 구입해? 뭐한 거야? 아, 잠깐만, 뭐 구입한 거야, 방금? 야, 나 구입한 기억이 없는데? 아, 나 뭘 구입한 거야? 잠깐만, 씨. 아, 장난하나? 야, 뭘 구입했어? 아,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아니, 멋대로 구입하는 게 어딨어? 아, 진짜, 55,000원을 구입해버렸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이렇게 구입이 안될 텐데. 왜 내가 알기로는 결제 방법이 구입이 안될 텐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구입해버리면 어떡해? 이게 결제를 하려면은 들어가서 뭘 하고 뭐, 카드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씨. 야. 아, 베타 게임이라서 해결해놨나 보지. 아, 모르겠다. 어떻게 했겠어? 몽둥이를 제작할 수 있다. 뭐야?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네. 아, 모르겠다. 설마 뭐 들어가겠어? 아, 당황스럽네요. 아, 베타라서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누르니까 결제가 딱 돼버려서. 나무꾼 어두막 웰컴 던전 일단 넘어가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아유, 왜 이렇게 됐어? 상점 못 들어가나? 전설의 구매 방법, 랜덤 책. 기묘하네? 베타 테스트는 한 번에 결제만 가능한다. 아, 이게 베타라서 해준 거야? 아, 깜짝 놀랐잖아. 아씨. 아, 뭐야, 어떻게 써는 거야? 이거 뭔지 모르겠네. 당황스럽네 진짜. 그냥 이제 전력 조절해야겠다. 별 거기서 거기네요. 돌아가죠. 아, 갑자기 55,000원 딱 해버리니까 사람 당황하게 하네. 이러면 안 돼. 이게 애플레이어라서 제가 예전에 다른 게임에 결제하려고 그랬는데 결제가 안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뭐라고 있는 거야? 거리를 잡는 게 낫겠어. 트릭스와 거래 후 남북 오두막에 가보자. 아, 스태미나 회복이야? 중단. 열쇠랑 별 먹어줍니다. 이거 동료가 몇 명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제어 가능하다. 아, 이런 거 있어? 동료 제한. 아, 이런 거. 아,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 올라가죠.
힐링 포션 소, 철열쇠, 크로스 아머 구매해줍니다. 하나밖에 못 사네요? 어, 뭐야. 됐어. 자, 가죠. 거블린. 아니. 불의 장부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썬더스크롤 살려고 때가 온 것 같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아끼지 말고 쓰도록 하자. 썬더스크롤, 아, 야, 미쳤는데? 계속 쓰는데? 어이, 괜찮네. 문제 없네. 만화가 좀 다는데? 아, 좋아요. 적어봤습니다. 처음 만화 찾기 전에, 이거 그냥 쓰라고 만든 거죠? 야, 이거. 어, 뭔가 좀. 뭐, 알맹이, 알 터트리는 것 같은. 뽀득이 비닐, 뽀득뽀득거리는 거 터트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볼만큼 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자, 좀 더 가보죠, 그래도. 쟨 동료 만들려면 호감도를 올려야 되는 것 같고, 철상자 열어서, 봤습니다. 사파이어 지팡이. 어, 야,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어? 특성에서 근접전 돌리죠. 요즘 새로운 게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 만화 수집 올려둘까? 좀 되겠네요. 얘는 데미지를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화이어 월은 스킬 자체는 좀 생각하면 쓰고, 이거 다 올릴게요. 인벤토리 아이템 장착 해줍니다. 이것도 장착 해주고요. 뭐 이 정도만 하죠? 아니, 지금 당장 깨는데 문제 없으니까. 뭐 지팡이도 있고 있긴 한데 약간 좀 정신이 없네요. 눈이 아프네요. 화면이. 트릭스와 거래 후 남고 오두막에 가보자. 오늘 장사 쉽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이네. 아, 웰컴마을로 반납하려고 했는데. 오, 이 쎄보인다. 도끼 들고 있는 애. 벤자민 씨 항상 열심히네요. 치료해주려고 왔어요. 하나 너무 착하다. 오, 돌아온 거네요? 마치 반납하기. 호감 상승하고요. 게임 온 데면 여기서 동료 제한. 스토리 모드에서 시너지 요청 아직 불가능하다 라고 뜹니다. 얘들 가는 건가요? 말을 거는 게 좋다. 오두막인데 그런 걸 묻지 않아도 되나? 목재를 얻어야 된다. 우디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뭔가였지. 내가 허리를 좀 다쳐서 아무 못하게 해서 말이야. 야, 팔 좀. 목재 좀 구해다 줄 수 있어. 날라도 많은 거 아닐 거. 목재 30개나. 야, 30개 구해오라고? 자, 가자. 아, 호감도 상승. 아직도 대화할 게 남았는데? 아, 퀘스트 아직 안 깨져 있다고? 뭐야? 잃어버린 목걸이? 구. 죽 좀 먹으면서 별도 먹고. 상자 있다. 열어둡니다. 철열쇠! 어, 나무에 써서 철열쇠 갖고 돈 얻었으면 많이. 아! 자. 아, 이번 거는 그래도 그렇게. 잠깐만, 잠깐만. 둘러싸이겠다. 이리 와봐. 예. 전투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하죠? 아! 제발. 아, 채운 것 같다. 아. 오우!
아, 야. 마우스라서 좀 느리잖아. 얼려줍니다. 얼음은 괜찮다, 이건. 좋아요. 불로 써서 얼음이 풀렸기 때문에 딜이 더 많이 들어가죠. 얼음앱으로 상자 열어줍니다. 돼지의 스크롤. 뭐야? 자, 가죠. 이 게임이 드립 같은 걸 되게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세 개. 뭐야? 스태미너를 회복해라. 먹죠? 있으니까. 벌써 다 달았어? 여기 목재 30개 배워두라고. 자, 이렇게 목재 받아갑니다. 좀 더 들어가보죠.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나무 벨 수 있어? 벌목이 없어서 못 뺀다. 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고기 굽기 능력을, 아, 고기 굽기 써줍니다. 즉시 완성. 자, 가방에 넣어줘요. 동료는 5명까지 될 수 있나 보네요. 아이템 되게 많아졌죠? 자, 이거를 먹겠습니다. 모처럼이니까. 번치킨 역시 치킨이지. 아, 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한 게임은 오늘한 게임은 오늘 게임은 저 오늘한 게임은 던전을 찾아서라는 게임이었고요. 아,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넷플릭스 돌리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이쪽으로만 돼 있는 건 약간 좀 안 맞는데. 아, 여기도 갈 수 있네. 제 컨텐츠도 되게 다양해요. 이동을 하면서 전투 방식도 특이하고 이렇게 스태미너를 사용하면서 전력 줄줄 한다던가 필드에서도 스킬이 있고요. 내부 전투에서 스킬이 있고요. 다양하게 동료를 특히 호감도를 올려서 동료를 영입해 갈 수 있고 최대 5명까지 5명이겠죠. 보니까 5명까지, 아, 제목이 너무 흔한 제목이라서 챙길 수 있고 여러가지 캐릭터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고요. 말만 걸어도 좋아 죽네요. 자, 이렇게 깔끔하고 부드럽게 잘 만든 게임이고요. 이건 베타 테스트 중인 게임이므로 지금 더 해도 어차피 데이터 다 지워지고요. 해보니까 지금 베타 기간 동안은 유료 아이템으로 하나를 이렇게 주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던전을 찾아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임이네요. 여러분들 한 번쯤 가볍게 시간 때울 때 아직 베타 테스트 중이지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